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8만 명이 넘어가면서 전주보다 20% 넘게 늘어나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2.2% 내려서 2만 8천 선 아래인 2만 7,685포인트에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각각 1.6%와 1.8%가 내렸습니다. 이어서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메더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런 확산세에 대해서 백신과 치료제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통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시장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그에 반해 부양책 타결에 대해선 백악관과 펠로시 하원의장이 공방을 이어감에 따라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여기에 중국 외교부에서 미국의 세계 방산업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해 미중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이날 발표한 경제지표 역시 부진하게 나타나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상승 재료도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에서 젊은 사람과 유사한 강력한 수준의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월요일장 2%대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17% 넘게 급등하게 됐습니다. 3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업종도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유가 급락에 에너지가 3% 넘게 내렸고요. 중국의 제재에 제조와 자재 모두 낙폭을 키웠습니다. 보잉은 중국의 제재 소식에 3.9% 내려서 $160에 마감했습니다. 팡주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아마존 보합권 지켰고요. 애플도 투자은행 에버스코어에서 아이폰과 에어팟 등 4분기 매출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을 상향해 보합선을 지켰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식품 브랜드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를 보유하고 있는 던킨 브랜드가 미국의 외식 기업 인스파이어 브랜드의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가는 90억 달러 수준으로 해당 소식에 던킨 브랜드의 주가는 16%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또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 SAP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이던스를 철회하자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12년 만에 주가는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11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리비아가 내전으로 폐쇄했던 산유활동을 재개하면서 약세를 이었습니다. WTI는 38달러 선, 브렌트유는 40달러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가격은 코로나19 확산과 달러 가치 상승이 상쇄되며 보합선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1,905달러였고요. 달러 인덱스는 0.3%가 올라서 93포인트 선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